안녕하세요. 인천 대신당 금강입니다. 2021년 1월 8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띠예요. 지띠분들은 오늘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 매지고 답답했던 일이 성사되는 그런 날이네요. 그러니까 성사되는 날이니까 좋잖아요. 그동안 고민했고 걱정했던 그런 일이 오늘은 해결되는 그런 날이에요. 소띠예요. 소띠분들 생각에 생각, 생각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어서 내 머릿속에 지나왔던 일들, 그런 일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으면서 내가 할수 있는, 해야 되는 일에 막힘이 많다. 머릿속을 비우시고 내가 하는 일, 현실에 충실하시면 막힘 없이 진전이 잘될것 같은 그런 날이에요. 호랑이 띠분들, 생활에 변화가 있다. 뭐든, 내 의상의 변화든, 내 생활의 변화든, 오늘은 조금 변화가 들어오는 운이니, 내 마음속에 변화도 찾아오겠죠? 좋은 쪽으로 변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끼 띠예요. 토끼 띠분들은 오늘은 유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탕 발림, 그런 말에 내가 현혹이 돼서 실수를 할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좋다 좋다 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줘도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현혹되지 않는 하루 됐으면 좋겠어요. 용띠예요. 용띠분들은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라. 직장에서든 뭐 집에서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남한테 미루시면 구설이 따른다. 이런 날이니 구설수 조심하세요. 뱀띠예요. 뱀띠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오늘은 식곤증도 찾아와야 되고, 오늘은 나의 피로가 찾아와서 그런지 졸음이 많이 쏟아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실 때 졸리시면 잠시라도 눈을 붙이시고 운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하루예요. 말띠예요. 말띠분들, 오늘은 실수가 잦은 날, 큰 실수, 작은 실수 할것 없이 그냥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릇이라도 깰망정, 잦은 실수라도 잦은 날이니 오늘은 항상 조심하세요. 실수하셔서 내 몸에 상처를 입으면 나만 손해니 실수하지 않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띠예요. 양띠분들은 내 자식 때문에 걱정이 되는 날이에요. 자식이 나한테 오늘은 좀 신경 쓰이는 행동도 할 것이며 신경 쓰이는 말도 할 것인데 오늘은 자식한테 그렇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너무 혼내시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사랑으로 감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숭이 띠예요. 원숭이 띠분들, 오늘은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복잡한 문제, 뭐든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날인데요. 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닭띠예요. 닭띠분들, 오늘은 행복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오늘은 행복한 날이에요. 오늘은 행복을 만끽하심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날이에요. 개띠분들, 개띠분들은 오늘 어디를 가나 내가 부탁을 하건 청탁을 하건 그런 일이 있는 그런 날인데요. 안면이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내 부탁이 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서 행동하시면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돼지띠예요. 돼지띠분들 오늘은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날,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흔히 말하는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날이니 내 감정 조절을 내 스스로 잘 하자 이런 날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오늘의 운세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는 금강이가 되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다른 우리 부부 이혼만이 정답일까요? 행복한 연인 사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 갈등 문제는 부부 문제로도 갈등을 유발합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심리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대1 심리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고민에 대한 소통은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심리 전문 사이트 여기마자 심리,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